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신 시청자 여러분, 나는 집중력이 너무 부족해 하면서 공부를 포기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집중력이 안 되는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한 시간 읽고 나서 내가 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읽는다고는 읽은데 잡념 속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은 계속 읽어가면 안 돼요. 잡념 속에 읽어서 기억이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야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지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든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옛날에 영화 좋아했을 때 극장에 이제 간다, 뭐 재밌는 영화라고 해서 갔어요. 아, 재밌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쫙 되죠. 우리 기독교의 영화는 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작은 막 2시간 반, 뭐 어떤 거는 3-4시간짜리 대작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 3시간짜리를 봤다.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억이 납니다. 스토리 기억이 쫙 돼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봤다. 아, 그 내용이 뭔데? 하면 처음부터까지 이야기를 쫙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까지. 성경을 한 3시간 읽었다면 얼마큼 기억이 남을지. 근데 이런 대작 영화를 보면 참 기억이 남거든요. 예, 집중해서 보았고 소리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공부의 즐거움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즐거움, 날로 지식이 늘어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공부의 즐거움으로 인해 삶의 행복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잡념을 없애기 위한 행동 지침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억장치에 비진리를 입력시키는 것들을 멀리하고, 둘째, 기억장치에서 비진리를 삭제해야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컴퓨터에서 기억된 거를 지금 삭제하고, 뭐가 아니고, 기억장치에서 비진리를 입력시킨 것들을 멀리 한다. 지금 너 머리 내 세포 안에 기억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 머리 안에 기억시킨, 머리 안에 기억시킨 비진리를 입력시킨 이런 것들을 멀리 한다. 이게 비진리를 내 기억장치 안에 입력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한다. 이 말, 멀리 한다. 저번에 이거 물 실험해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멀리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삭제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일단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목의 정오, 육신의 정오, 이성의 자랑을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기억장치에서, 머리 기억장치에서 비진리를 삭제해야 된다. 그래, 입력시키는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삭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잡념을 없애고 집중하여 공부하려면 첫째, 셋째,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집중하는 습관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미 공부 습관이 잘 들어있는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타 동네 가면 안 돼요. 못 해요. 예, 보통 20분이니까 설교 시간. 근데 여러분들 한 시간씩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습관이 됐죠. 처음에 오셔서 등록해가지고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언제 끝나나?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이제 또 습관이 되고 이제 한 시간 정도는 의뢰이 뭐 당연히 내가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집중력도 길러졌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동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면 설교를 7분 하게 돼 있거든요. 7분을 넘어서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흔들고 그냥 일어나고 못 견디는. 그러니까 7분 이내로 끝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아마 아동 주일학교는 뭐 그냥 모르긴 해도 뭐 15분 이상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잘 경청해 듣습니다. 저 공부 습관이 잘 들어있는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습관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굳은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 철학 때도 그러면 그래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10시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10시 지나면은 왜 이렇게 눈이 뜨고 싶은지, 왜 좌우로 쳐다보고 싶은지, 왜 몸을 그냥 일으키고 싶은지, 왜 밖에 꼭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지, 화장실과 상관이 없는데 참을 수 있는데도, 왜 누구하고 대화만 해야 꼭 되는지, 옆 사람하고 왜 꼭 부스럽게 옆 사람께 흔들어야 되는지. 한 시간은 그래도 잘해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흐트러집니다.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습관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습관 된 사람 봐요. 이 기도 우리 습관 된 사람 제가 뭐 그 대부분 알잖아요. 늘 보니까 습관 된 사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 심찰합니다.
다른 데 안 쳐다보고 눈 안 뜨고요. 심히 끝까지 잘해요. 손도 보면 잘 이렇게 해요. 예.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습관을 들여 기도 잘 이렇게 하는 습관 들인 사람들도 뭐 한 3분의 1은 되지요. 3분의 1은.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은 우선 2주 동안 매일 꾸준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사람이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는 보통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되든 되지 않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2주 동안 매일 책상에 앉는 연습,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공부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중력이 향상되고 공부 속도에 날개가 돋지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기도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기도 습관이 몸에 뱁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고 기도가 사모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서운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죠. 요즘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아, 요즘은 기도가 왜 그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다.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간대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충만하게, 분위기도 충만하고,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금방 또 지나가잖아요. 기도에 재미를 붙인 분들은 두 시간 뭐 금방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그럴 때는 충만해가지고요. 충만해가지고 피곤치도 않고 인도도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 충만해야 블러블러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나와서 중언, 부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민망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물론 성도님들도 좋은 습관을 많이 기르시되 올바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습관 들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시 저와 함께 여러분의 공부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방으로 좀 갑니다. 공부방에 들어가면 우선 방과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평소에 자주 손이 가거나 시선이 가는 물건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요. 그중 휴대폰은 치워야 할 물건 1호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글렌 윌슨 박사가 전자 정보 도착 신호가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휴대폰 문자 소리를 듣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답신을 하는 순간 지능지수가 10점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문제를 풀다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보낸 후 다시 문제풀이에 집중하기까지는 평균 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문자 내용에 따라도 다르겠죠.
문자 내용이 어떤 자극을 준다든가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문자 내용이라면 아마 집중하는데 10분 15분 더 걸릴 겁니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친구와 문자 주고받기에 푹 빠져버리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성관계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그 시간 공부는 그냥 안 좋은 말로 망쳤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개인차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휴대폰 때문에 일이나 공부의 흐름이 끊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나 집중해서 일해야 할 때는 휴대폰을 안 보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치운 다음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일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 잘할 수 있다. 영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도죠.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주일 공부 계획표를 짭니다. 이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부담이 되면 또 욕심 부려가지고 계획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자꾸 밀리니까 일이 밀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실증이 나요. 실증이 나. 그러니까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야지 너무 욕심부려 무리하게 짜다가 이게 달성하지 못하면 자꾸 되풀이 되면 좀 실증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부할 분량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 계획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짜두면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일은 없지요. 자, 그래서 계획표를 저는 어떻게 짰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획표를 짜왔는데 1년 계획표는 12월 달에 짭니다. 1년 계획표는 12월 달에. 1월은 뭐 2월은 뭐. 근데 이제 그 계획표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고 대충 중요한 것들은 알 수 있는 것들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뼈대들은 쓴단 말이에요. 계획표 1월 달에 뭐 2월 달에 쭉. 그 뭐 5월 뭐 5월 뭐 이제 뭐 식목일이면 그때 이제 지금은 모르는데 아무튼 뭐 초파일이면 뭐 이렇게 휴일로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뭐 할까 이렇게 해서 좀 짜고 대충은 1년 건 짭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한 달 거는 그 달 말 이제 말 주간에 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 계획표를 짠다 그러면 2월 달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이제 계획표를 짜게 되는 거죠. 이제 3월 달 계획표를 짜게 되죠. 그러면 1년 계획표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가까우니까 한 달 거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계획표. 그 주 계획표는 전주 토요일 날 짭니다. 토요일 날 바로 내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일들을 계획표를 짭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습관조차 하는 사람들은 1년 계획표 뭐 얼마 안 걸리고 한 달 계획표 뭐 얼마 안 걸리고 또 한 주 계획표는 좀 시간이 세밀하게 짜야 되니까 월요일 날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수학 공부를 하고 뭐 하고 짜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도 이제 뭐 한 10분 뭐 한 뭐 이상 한 길어야 20분이면 한 주 계획표가 나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거기에 이제 정해진 게 있죠. 뭐 몇 시까지는 뭐 단일 철야.
수요일날 예배 이런 것은 이제 필히 하나님 저기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뭐 기관 활동 있다, 뭐 선교 활동 다 이건 또 거의 아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한 주 이제 계획표가 나오면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계획표 정성스럽게 계획표 한 주 계획표도 정성스럽게 출차돼서 파악해서 정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테두리를 하얀 종이 하얀 거 두꺼운 거 있죠 깨끗한 그거 오려가지고 테두리를 예쁘게 만들어요 꽈서 이렇게 꽈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리고 요 귀퉁이는 이제 꽃을 만들어서 이게 꽃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장미 같은 꽃을 만들어가지고 내 귀퉁이는 딱 붙입니다 그럼 예쁜 한 주간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걸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놔요 뭐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짠 거니까 그 계획표 안 봐도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한 주 거는 세밀해야 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간 뭐하고 세밀해야 되니까 이게 짜야 되고 짜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계획표는 자고 나면 얼른 안 일어나요 저는. 자고 나면은 내가 밤에 혹시 꿈꿨나? 꿈꾼 것도 없네. 어제를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어나면 뭘 할 것인가? 뭐 청소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샤워를 먼저 할 것인가? 이제 순서를 정해요. 가지고 정하고 샤워가 끝나면은 뭐 청소한다. 청소가 정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아침은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한다든가? 뭐 기도를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이제 짜 나가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 일과 내가 일어나면 뭘 회사 가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고 뭐 딱 나오고 퇴근하면 내가 곧장 집으로 돌아오고 절약하고 정해놓으면 좋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 끝나면은 친구가 만나서 어느 술집에 어디 가서 먹어 마시면 이렇게 계획이 나오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안 좋은 시간들은 다 빠지니까 그 대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나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죠.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 사람들이요. 한 갑 피는 스무 개 피를 피는 시간만도 계산하면 얼만데요. 그거 꽤 걸려요 그것도. 성냥 붙여 피고 뭐 한 대 피고 그러고 해서 버리고 다 하는데 그 스무 번 한다고 해봐요. 꽤 걸리지. 또 담배 피려면 회사에서 어디 뭐 그냥 거기서 피게 합니까? 회사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좌우 살피고 눈치 봐야 되고 집에서도 아내 자녀 눈치 봐야 되니까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갖고 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내들 자녀들 아빠 또 담배 피웠어요? 그거 끊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또 들어야죠. 방에서 피웠다가 들키면 아빠 제발 좀 나가 피워주세요. 우리 자녀 가족 좀 건강 걱정 좀 해주세요. 폐암의 원인이 되고 쭉 똑똑한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저 아버지 얼굴도 못 들죠. 그러니까 아예 나가서 피워야죠. 아무도 없는데 또 피웠다가 냄새가 있어가지고 아유 아빠 혹시 담배 피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없을 때 담배 핀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고? 그걸 끊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못 끊고 이 나쁜 습관들은 끊으면 좋죠. 나쁜 습관은 나쁘게 지금 습관을 들여진 것들 그러니까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한 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갑씩 핀 사람은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고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몸에 안 좋고 Thank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표 짜고 계획표를 짜두면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일은 없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한 30분 기도하면 충만해가지고 공부하기 좋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래도 10분이라도 하려고 해야 되고요. 느려서 이제 15분, 30분에 하면 되고, 어떤 학생은, 지금 중간고사, 중간고사인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만은 기도 안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학생은 기도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시작 전에. 예, 기도의 맛을 너무 모르잖아요. 기도를 집중해서 해서 내가 집중, 잡념 없이 집중이 공부해서 기억도 잘 되고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30분이고 기도하라는 건데 시간이 지금 뭐 시험 보는데 다음 주면 시험 보는데 시간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기도 왜 하라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 차분해집니다. 그런 다음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표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한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던 일을 멈추고 공부방으로 들어갑니다. 뭘 하든 내가 시간표대로 참 이행한다고 하는 거. 계획표대로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정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참 육체적 결렬하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결렬하고. 좋은 일에 습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는 습관대로 자른 것도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호흡은 그냥 습관대로 자라고 밥 먹는 거는 습관 아침 되면 탁탁 찾아 먹고 뭐 점심 또 이런 그런 습관은 잘 들여졌는데 그 습관도 잘못 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좀 새끼 밥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두 끼라도 먹고 한 끼는 뭐 우유를 먹는다든가 빵 뭐 이렇게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 끼를 다 빵으로 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끼를 다 빵으로 떼.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밥맛을 잃어버려요. 채소 맛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우리 이제 고유 음식, 우리 참 밥도 한 끼쯤은 아니면 두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안 그러고 또 자녀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할 텐데, 어떤 자녀들은 자녀가 좋아하는 대로만 놔두니까 새끼 그냥 빵으로 우유로만 떼고 아니면 다른 것들로만 뭐 밥이나 이런 거는 아예 싫어져 버려가지고 아예 입에 안 대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유심히 항상 살피기 때문에요. 그런 자녀들 중에 대부분이요. 죄송합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몸 키로수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대부분 다이어트 해야 될 그런 20대에 가면 다이어트 해야 될 벌써 20대부터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이렇게 고칠 건 고쳐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사랑한다고 원하는 대로만 막 줘도 안 되잖아요.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이게 해야지. 밥도 맛있게 먹게 하고 이렇게 또 뭐 다른 잡고 다른 것도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주셔야죠. 그래서 정한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있었든 하던 일을 멈추고 공부방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 곧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이룰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키웠다고 하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건 100%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정한 마음,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건 100% 성공합니다. 왜요? 정한 마음은 내가 계획표를 짤 때 쫙 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학생 때라면 뭐 중학교 때부터 짠다. 초등학교 때 짜면 더 좋고 일찍부터 하면 좋고 짜는데 어떻게 짜겠어요? 공부 잘하는 말을 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공부 내가 반에서 1등 한다 하고 정해놓고 해나갈 거고 정한 마음이니까 변기하지 않고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 1등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서 할 거 나가고 그리고 반에서 1등 하면 아까 읽어준 대로 1등 하면 그 다음에 목표는 전교에서 내가 1등 하겠다고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만약에 반에서 1등 했다 하는데 저기 고등학교 가서는 못 하나요? 고등학교는 전교 1등 할 수도 있지. 그럼 대학교. 나 수석으로 들어간다. 서울대. 정하고 하는 거예요. 공부. 정한 마음은 한단 말이에요. 변기하지 않는 마음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최근접지에 가깝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가정의 노동자도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어떻게 살면 된다고. 그 정한 마음. 노동자라도 정하고 그 실천만 해봐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집 지니고 사는 거고 어렵지 않게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노동자라도. 그런데 그런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10년 노동률을 하고 20년 노동률을 하고 20년 노동률을 하면 이미 얼굴이 주름투성이고 몸은 그냥 기운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뭐 대충 살고 내일도 대충 살고 1년 후 대충 살고 그리고 맨 그냥 술에 찌들려서 이제 몸 상하고 피지 않을 담배 피워서 또 속병들 생기고 몸 망가뜨려 가고 20대 30대는 모르지만 40대 50대 가면 이제 그 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부작용들이 생겨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은 하루에 내가 얼마씩 저축해야겠다. 그럼 술 끊었지 담배 끊었지 그것만 모아도 10년 모으면 참 큽니다. 그러니 가난해야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못 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도조차 법 하나님 법 어기지 않고 사니까 또 나라 법도 어기지 않을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병들 일이 없고 재앙 만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돈이 그 기타 계획하지 않은데 돈이 이렇게 써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저 정한 마음은 곧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전에 말씀하신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씀을 몇 달 전에 주신 적이 있어요. 세울 사람을 그런 사람이 이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변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연단을 이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 권능 주시고 쓰셨습니다. 물론 있긴 하나쯤이 있어요. 제가 저 기억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베드로는 참 주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건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누구나 생명의 위협이 오면 순간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기 전이고 성령 받기 전이라도 변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야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 위협 앞에 생명을 뭐 담보라는 위협 앞에 그만 그렇게 했지만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얼마나 탄식합니까? 내가 주님을 몸으로 배신한 거죠. 입술로 배신한 거에 대한 그 후회를 얼마나 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후회하면 살아요. 주님 앞에 죄송스러움으로 하나님 일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변개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유황은 다릅니다. 몸이 배신하는, 네? 뭐 여하튼 배신하는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은 변개하는 마음 없었어요. 변개하지 않으면 간사한 마음 없습니다.
배신하는 마음 없습니다. 배신이나 간사가 다 변개하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변개하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간사하지 않습니다. 뭐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약속 지키고. 나 이런 고운 마음, 아주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연단해서 그릇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자, 이 마음은 공부뿐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타고나서부터 부모를 통해 변기한 마음도 있지만 성장하면서요, 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기하는 마음, 변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조절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다스려 가면 되니까, 생각도 다스려 가면 되니까요. 그럼 100%는 아니래도 내가 그래도 고운 변기하지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상 앞에 앉긴 해도 잡념이 밀려와서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해요. 잡념을 집중하여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1단계는 잘 안 될 거고, 믿음의 2단계는 좀 나을 거고, 믿음의 3단계는 더 나을 거고,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잡념, 예, 지울 수 있죠. 예, 믿음의 3단계 반석만 써도 잡념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가면 잡념 없습니다. 내가 생각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떠오르고 하질 않아요. 생각 안 하려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령으로 들어가면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1초도 안 됩니다. 원령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생각하려고 해도 안 떠올라요, 생각이. 뭘 그냥 집중해도 집중이 안 돼요. 뭐 비진리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념이 밀려와서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할 때는 잡념 떠오르는 거를 이렇게 종이에다 적고요. 잡념은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1단계, 2단계가 그런다고 했고요. 믿음의 3단계에도 초입에서 그러고 이제 중간 지나 반석에 서면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안 떠올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사랑장에 오래 참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뭐 참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내게 되어지니까, 능력이 되어지니까 이제 참을 수 있고 안 떠올릴 수 있고 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만큼 내 안에 능력이, 영으로 들어간 만큼 능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주어지니까 육신의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제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만큼 안 떠올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악을 버리면 그만큼 생각도, 육신의 생각도 버려지니까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분들 중에 이렇게 잡념은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떠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를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반동 효과. 와그너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낸 개념이지요. 잡념을 떠올리면 안 돼 하고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종이에 적음으로써 표현하면 잡념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뭐 체험해 본 경험은 없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아마 실험해 보고 다 해본 분들의 말이니까 효과는 있으리라고 봐요. 이게 잡념이라는 게, 잡념을 떠올리면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잡념을 떠올리면 돼,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믿음이 이제 좋은 사람 안 그러지만 여러분도 잡념이 도무지 떨쳐지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은 다음 그 위에 크게 X표를 그려보십시오. 그 위에다 크게 X표.
또 이 중에서 버려야 할 비진리의 생각들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는 잡념을 퇴치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잡념을 물리치고 집중하여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게 쉬운 건 없어요.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왜? 잡념도 버려야 되는 거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잡념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잡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졸음에게 또 사로잡히는 거고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잡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잡념을 필히 퇴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잡념하신 분 봐요. 잡념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잡념 종류가. 우리 남성들 앉아있는데 아이고 친구하고 오늘 골프 약속했는데 주일이라 지켜야 되겠고 에이, 뭐 토요일날 뭐 다음 주에 뭐 하지 하면 그걸 끝나나요?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등산하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등산 갔는데 등산은 잘하고 있을까? 어, 자연 뭐 경치 구경도 하고 좋겠다 하고 잡념에 쫙 야구 운동 좋아서 오늘 야구 어느 프로 어느 프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어느 팀이 이겼을까? 내가 좋아하는 프로 팀이 이겼을까? 졌을까? 어느 선수가 홈런 날렸을까? 뺀 이런 생각. 눈은 단어를 보고 생각은 지금 야구장 가 있는 거예요. 축구장 가 있고 등산 가 있고 친구 집 가 있고 어떤 사람 먹는 거 생각하고 어떤 사람 집에서 그냥 싸우고 왔는데 또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이걸 소화를 할까? 안 싸우고 어떻게 해볼까? 화평을 쫓을까? 아니면 한번 대판 더 해볼까? 뭐 끝도 없어요. 잡념은 끝도 없어요. 사업하는 분은 내가 아 오늘 누구 만나 계약하기로 했는데 아 누구 만나면 참 이렇게 털어놓고 뭐 상담도 하고 아니면 야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해서 사업할 때 내가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때 이런 생각으로 또 쫙 빠져들어요. 말씀 듣는 데는 전혀 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집사님 안식일 지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봐요. 옆에서 아내가 있다가 우리 남편 안식일 잘 지켜요. 안식일 지켰어요. 또 옆에서 아내가 거드르는 분 참 많아요. 남편 지켰냐 안 지켰냐 남편이 알지. 어떻게 아내가 알아요? 예배는 들은 척하고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었는지 어떻게 안다고 아내가 그 옆에서 대부분 아내가 조언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심한 병 들어서 오시면 제가 묻거든요. 안식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안에서는 안 지킨다고 답이 나오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대답을 못 하는데 옆에 아내 되신 분이 대신 대답을 해요. 안식일 잘 지킨다고. 그 또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예배는 드린다고 또 이렇게 바뀌어요. 저녁 예배는 안 돼. 대예배는 잘 드린다고 또 이렇게 바뀌어요. 어차피 안 지키는 건데.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좋게 하면 절대로 병들 일이 없고 예, 사고 당할 일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증인 아니에요. 우리 말씀대로서 한 성도들은 가족도 그리고 병 없잖아요. 재앙 안 만나고 사고 안 당하고 어떤 병 오지 않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수백 수천 우리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한결같은 걸. 어떤 사람은 잘 뭐 신앙도 잘한 것 같은데 병들대네 하면은 그 사람은 잘한 게 아니고 보는 데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뭐 육체를 행했다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 것이고요. 하나님 눈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양떼가 죄짓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한다고 눈에 말씀해줘요. 죄짓지 않으면. 더군다나 사망이라는 죄 짓지 않으면 죽을 병은 걸리지 않는다.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병들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념을 물리치는데도 이런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처럼 열심히 영육간에 노력하면 결국 잡념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믿음의 받침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받침대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